my time. You are all I want. Neither of us wanna be alone. 안녕하세요, 비우드 제이미포입니다. 그동안 꿀템 찾아보셨나요? 이 영상 시청 이후엔 통장 샥 날리기 전 보는 눈이 더 넓어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무신사 뷰티에서 숨은 꿀템은 물론이고 좋은 좆 랭킹템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요, 제가 직접 무신사 뷰티에서 숨 꿀템이며 랭킹템이며 다 뒤지고 골라서 선정해 왔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로 미우들을 위해서 제가 엄청 파격적인 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려 제이미 뷰티 기획전이야. 소리 질러! 미우짱, 미우짱, 제이미짱, 제이미짱. 무신사 감사합니다. 제이미포유와 무신사가 함께하는 이 기획전, 엄청난 이 기획전 기념 할인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들어가고요. 쿠폰 지급도 드려요. 10월 14일부터 15일 주말 동안 진행이 되고 주말 동안 18% 특별 쿠폰도 드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죠. 아무튼 더보기란 내 상품별 18% 쿠폰 적용가 있으니까 더보기란 확인 꼭 부탁드려요. 오늘 제이미가 여러분들 위해서 발굴해온 무신사 뷰티 베스트템들로 가을이면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메이크업 있죠? 바로 글로우 메이크업. 윤광 나면서 촉촉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전혀 부어 보이지 않고 그 옛날 윤광 물광 스타일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흘러내릴 것 같지 막 번들거리지도 않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한 5살은 더 어려 보이는 정말 동안이 될 수 있는 깔끔하고 예쁜 2023년 가을 글로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동안 되는 꿀팁들도 마구마구 넣었어요. 일단 글로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엔 얼굴뼈가 도드라지는 골격형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볼륨감이 살짝 살아나 있는 지방형 분들, 얼굴 가로 면적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옆광대, 사각턱 이 부분이 발달하신 분들, 그리고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지 않고 코가 비교적 낮으신 분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동안 비법 싹싹 넣었으니까 아주 잘 말아드릴 테니까 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건성 김미어들은 오늘 메이크업 끝까지 주목해야 돼. 써서. 자, 이제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제이미가 선정한 무신사 숨 꿀템, 화잘먹 꿀템들을 보여드릴게요. 릭손의 두유 패드입니다. 한 박스 안에 낱개 포장된 패드가 10개 정도 들어간 패드예요. 보통 이렇게 통에 들어가 있는 토너 패드랑 좀 다르죠. 일단 이 두유 패드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에센스가 증발하지 않고 안에 꽉꽉 담아져 있어요. 이 패드 한 장 한 장 보시면 아주 촉촉합니다. 아주 진짜 수분감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쭉 짜볼게요. 아, 이 두유 성분 쫙쫙 들어가 있는 이 에센스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바닥에 엄청 흘렸다. 다리에 발라, 막 목에 바르고. 이런 환절기나 더 건조해질 요 가을 겨울 날씨에 이렇게 톤업팩 해주면 피부 보습케어 한 방에 샥 끝나는 그런 스킨패드입니다. 사실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마스크팩처럼 사용해주시거나 여행 가셨을 때 비행기에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피부 스킨케어 마무리로 릭순의 콩 스틱밤을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긴 콩 스틱밤이나 에센스밤을 엄청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그 베이스 메이크업 튜토리얼들에서. 예전에 올렸던 화잘먹 메이크업에서도 이런 거 각질 눌러주고 약간의 윤광, 속광 표현해주기 너무 좋다고 추천해드렸거든요.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 이고 일단 발랐을 때 화장이 밀리지 않게 딱 깔끔하게 보습막 형성해주면서 각질 샥 눌러주는 게 장점입니다.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나 약간 건조하고 각질이 신경 쓰이시는 부분에 잔주름 신경 쓰이는 부위에 살짝씩 발라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 싹 발라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베이스 들어갈 건데 동안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바로 톤업이죠. 점점 이 피부가 세월을 먹으면서 우리가 간이 썩고 멘탈이 썩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색에서 드러나요. 점점 칙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K뷰티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토너 크림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질감도 많고 너무 뻑뻑하거나 너무 번들거리고 이래서 또 안 돼요. 또 요즘 동안 메이크업과 또 그런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고 엄청나게 오늘 메이크업에 잘 맞는 개꿀템
존조템, 숨골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매드피치의 수분 톤업 에센스예요. 얘는 제가 영상에서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미우들도 반가운 아이템일 수 있어요. 보통 가을, 겨울에 세미매트한 제형의 베이스를 잘 못 쓰시잖아요. 근데 일단 이 제품은 수분감이 이렇게 팡팡팡 느껴지고 엄청나게 부드럽고 이렇게 에센스 마냥 발리는 그런 톤업 베이스라서 세미매트 쿠션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고 그냥 단독으로 얘 사용하고 그냥 뭐 어떤 베이스를 올려도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톤업 에센스 베이스입니다. 아니 매드피치에서 이 톤업 에센스를 왜 홍보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얘 좀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화사하게 톤업해주기 너무 좋아요. 요즘 시즌에. 자 이렇게 은은하고 맑게 화사한 쌩얼 만들어놓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매드피치의 존조 파운데이션입니다. 매드피치 스타일핏 파운데이션이고요. 사실 이 매드피치 브랜드가 여러분 그 스파츌라 원조로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경식 선생님이 런칭하신 브랜드예요. 그럼 베이스 사실 말을 뭐해잖아. 이미 끝났지.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더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두껍게 올리는 것보다 한겹 얇게 올리면 진짜 예쁜 피부 표현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굉장히 얇고 촘촘하게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저도 스파츌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여러분 동안 메이크업 할 때 애초에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겹 딱 바르면 피부결 일단 싹 감싸면서 밀도 있게 요철을 샥 커버해주거든요. 톤도 일정하게 올라가고 동안 메이크업에 정말 중요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이렇게 한 겹 발랐는데 여러분 피부결 보세요. 저 피부결 미쳤다니까 이거. 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피부결이 진짜 예뻐 보이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제 이거 한 겹만 더 바르면 커버력도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이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밀도감이 피부결을 조금 더 쫀쫀하게 싹 커버하면서 피부 자체가 그냥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들뜨고 뭉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간절기 될수록 날씨가 건조해지잖아요. 파운데이션이 진짜 들뜨기 쉬운데 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레이어드하면서 들뜸없이 착 붙대는 게 너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나오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동안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때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커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컨실러나 컨실러 같은 걸로 그냥 국소 부위에 커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는 컨실러로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피부결과 톤을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베이스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색조 넘어가기 전에 살짝의 번들거림만 정리를 해줄게요. 뽀얀 핑크 컬러 파우더 먼저 사용해서 얼굴 안쪽 부분 있죠? 나비존 부분 이런 부분이 톤업되면서 좀 살아나 보일 수 있게 유분감도 정리해주고 눈 밑도 이런 톤업 팩트들로 살짝 쓸어주시면 눈 밑이 살짝 이렇게 화사하게 차올라 보이거든요? 나머지 얼굴 외곽이나 콧대, 눈썹 이런 부분은 투명 파우더 아무거나 사용하셔서 많이 털어낸 다음에 바싹 굽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유분감 정도만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쉐딩은요 여러분 너무 진하게 말고 그냥 적당히 코의 윤곽만 싹 살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코끝 여기는 무조건 커트해주세요. 그래야 또 우리 중안부 짧아 보이거든요. 끝 여기 감싸시면서 코 짧게 해주시고 동그란 모양으로 촉 잡아주는 거지. 코 위쪽 쉐딩은 여기서부터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 둥글게.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베이스부터 포인트 섀도우까지 아주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된 요즘 핫한 브랜드 뮤드의 아이 팔레트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매트 컬러들도 음영 단계가 아주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요. 쉬머 펄도 들어가 있고 입자 큰 글리터도 쫑쫑쫑쫑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일단 제가 왜 뮤드 팔레트로 가지고 왔냐면 발림성이 엄청나고 일단 색 구성도 아주 트렌디하고 화사합니다.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좀 적은 섀도우 팔레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이모 분들도 컬러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서 얘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오늘 요 2호를 많이 사용할 건데 요즘 또 이런 뮤트톤이 굉장히 유행한단 말이에요. 로즈톤이나 뮤트톤 칙칙하지 않은 뮤트 아이 팔레트라서 얘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동안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시기 전에 환한 연핑크나 화사한 피치 컬러 아니면 또 요런 뽀얀 베이지 컬러 요런 컬러들로 눈가에 칙칙함 싹 잡고
받고 들어가시면 색조도 예쁘게 올릴 수 있고 세월이 담겨져 있는 그 눈가를 가려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볼륨감도 차오르거든요. 2호를 사용할 거지만 4호 라일락 모먼트에 이 연핑크 컬러를 살짝 깔고 그 다음에 아이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용할 요 2호에 이 베이지 컬러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연핑크 깔고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주셔도 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음영감을 원하시면 그냥 이 컬러만 사용하시면 돼요. 눈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부드럽게 슉슉슉슉 올려주세요. 너무 진해지면 안 돼요. 눈 쌍꺼풀 뒤쪽에서부터 앞에 이렇게 감싸면서 부드러운 음영감을 쓱 넣어주시는 거죠. 눈끝을 이렇게 살짝 삼각형으로 올리면서 눈 뒤를 터주고 밑으로 살짝 내려주기. 눈밑 삼각존에는 살짝 뿔그스러운 음영이 들어가야지 음영 자체가 화사하고 여리여리하게 잡히거든요. 저는 이 컬러를 이 컬러랑 섞어서 삼각존 부분 쓱 넓혀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뿔그스름한 컬러만 사용해서 이런 브러쉬로 애교살 라인을 샥 강조해주시면 더 좋아요. 중안부도 커트되고 눈 메이크업 자체가 살짝 귀여워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안 메이크업 하실 때 나 귀여워 보이려고 은갈치펄 되게 왕 올리고 막 글리터 빠바바박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더 촌스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우린 은은한 펄을 사용할 건데 팔레트 속에 이 두 가지 컬러가 은은합니다, 여러분. 샴페인 컬러나 은은한 베이지 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컬러를 뷰셀 라인에 살짝만 올릴게요. 살짝만 은은하게 눈동자 중앙 위주로 쓱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브러쉬 있죠? 뮤드 팔레트 기획전 속에 어떤 컬러든 구매하시면 이 브러쉬를 사은품으로 드려요. 마침 오늘 메이크업에 딱 필요했는데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는 브러쉬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브러쉬가 진짜 부드럽거든. 펄 올리기도 좋고 음영 넣기도 좋고 이게 사은품입니다, 여러분.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눈동자 윗부분에 이 보이는 부분에만 펄을 톡톡 얹어주시면 이것도 꿀팁입니다. 전체적으로 칠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은은하게 반짝이고 펄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쌍꺼풀 라인 위쪽이나 눈 떴을 때 보이는 부분 위치에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안 메이크업에서 사실 아이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눈꺼풀 라인을 쫙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리퀴드나 붓펜처럼 그냥 뭔가 선적인 느낌이 딱 또렷하게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아이라이너 말고 블렌딩이 잘 돼가지고 좀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펜슬 라이너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블랙보다는 다크 브라운이나 좀 펄이 자글자글 들어간 그런 다크 브라운이나 뮤트 브라운 추천하도록 할게요. 펜슬로 두껍게 말고 얇게 눈 점막에 이렇게 그려주고 눈꼬리는 너무 바짝 올리지 말고 눈매 따라서 쭉 빼면서 쑥 일자로 길게만 이렇게 빼주세요. 좀 선명하게. 그리고 다크한 컬러들로 많이 털어 탈탈탈탈 털어내서 꼭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여기 삼각존 부분 음영만 쓱 이어만 주세요. 연결감을 주는 거죠. 눈도 살짝 강아지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도 낼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 음영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 뷰러 꼼꼼하게 해봅시다. 자, 이제 뮤드 찐템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스카라예요, 여러분. 뮤드 마스카라 진짜 좋아. 이거 숨은 꿀템인데 어떻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저번에 올렸던 리얼 꿀템 그 처참했던 화장품들 속에서 뮤드 마스카라도 소개했었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써서 부셔지고 망가지고 했던 진짜 제 꿀템들 소개했던 그 영상인데 거기서도 제가 이 뮤드 마스카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속눈썹 붙이고 제가 항상 속눈썹 붙이니까 속눈썹 붙이고 쓸 수 있는 스키니 버전이라면 좀 더 볼륨감을 강조할 수 있는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요. 요거는 속눈썹 안 붙였을 때 저처럼 속눈썹 짧고 별로 없는 분들, 이렇게 빈약하신 분들이 환장할 마스카라입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컬링하면 진짜 잘 안 뭉치고 볼륨감도 살리면서 롱래쉬 효과도 딱 나오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나 속눈썹 안 붙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붙인 것 같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낱개 속눈썹을 보충으로 붙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살짝 컬링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메이크업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광채 윤광 가을 글로우 메이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베이스 마무리감을 조금 더 살려볼 건데, 파운데이션이나 뭐 스킨케어 이런 걸로 번들거리는 느낌 내는 것보다 더욱 고급지게 윤광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꿀템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스틱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훨씬 더 고급진 윤광 내실 수 있어요. 무신사의 오드 타입이란 브랜드의 스틱 하이라이터고요. 컬러가 쉘 컬러고요. 은은한 베이지 컬러, 샴페인 컬러. 이 컬러가 데이드림. 조금 더 라일락빛이 올라오는 컬러예요. 보시면 컬러감이 사이버고틱하지도 않고 되게 내추럴해서 얘를 피부에 올리잖아요. 그럼 피부에 진짜 은은하게 올라오는 속광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오드 타입 브러쉬 사용해서 저는 오늘 쉘 컬러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볼륨감이 차올랐으면 하는 부위에 톡톡톡 올려서 브러쉬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거든요. 똥손분들은 자칫하다간 화장 밀려버릴 수 있으니까 브러쉬에 이렇게 스틱 하이라이터를 묻혀주세요. 이것도 꿀팁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볼륨감이 차올랐으면 하는 부위에 얹어주시면 베이스 안 밀리고 되게 예쁘게 얹어지거든요. 입자 곱게. 앞볼 부분 많이 살려줘야 되는 거 알죠? 나이 먹을수록 앞볼이 꺼진단 말이야. 블러셔랑 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메이크업에 아주 찰떡인 제품들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블러셔는 오드 타입의 소 터처블 워터 블러셔인데 이게 바로 화해못들도 엄청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리퀴드 블러셔다 이겁니다. 엄청 맑은 색감으로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고 피부에 올렸을 때 텁텁하거나 모공 부각 없이 촉촉하게 매끄럽게 발리는 그런 리퀴드 블러셔예요. 웃었을 때 애플존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컬러가 엄청 소프트한 핑크 컬러예요. 굳이 따지자면 웜이고 쿨이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은한 청순 컬러? 중안부 코 밑으로 절대 블러셔 색 넘어가지 마시고 애플존 위주로 이렇게 싹 올리시면서 두들겨주세요. 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오드 타입 립을 사용해줄 건데 이거 글로우 틴트 질감 돌아버렸더라고요. 도라방스 도라에몽이야. 너무 쫀쫀하고 너무 예쁜 글로우 립 틴트인데 일단 오버 립 라인은 잡을게요. 립 라인을 먼저 스틱 쉐딩으로 잡을게요. 글로우 틴트 쓸 때 스틱 쉐딩으로 그냥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좀 더 입술이 우 하고 나와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드 타입 언신 미러 틴트 안녕 컬러 먼저 발라줄게요. 완전 쫀쫀해 보이죠? 입술이 진짜 쫀쫀해 보이거든요? 팁이 되게 신기해. 솔이에요, 솔. 그래서 바르기 너무 편해요. 시간 지날수록 입술 주름 부각시키는 그런 요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틴트 전혀 아니에요. 입술이 진짜 이렇게 탱탱해 보이고 컬러감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그런 틴트입니다. 묵은 컬러를 발라줄게요. 쿨한 계열의 컬러인데 연한 베이지 원핑크랑 요 컬러랑 같이 믹스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늘 눈도 약간 뮤트 로즈잖아요. 일부러 요 묵은 컬러를 살짝 안에 발라서 조금 더 입술에 형광등 탁 켜주는 느낌으로 채도감 있게 사용을 할게요. 와, 오늘 립 조합 진짜 돌아방스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브로우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브로우도 동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예요. 브로우를 정말 얇고 선명하게 이렇게 빼는 건 정말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 브로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질감이 느껴지고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브로우를 만드셔야 되는데 컬러도 약간 부드러운 컬러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 헤어스타일이 블랙이라면 저는 좀 그레이 브라운이나 토프 그레이 컬러 눈썹을 그려주고 토프 컬러, 약간 애쉬 컬러의 브로우 컬러로 정리를 하거든요. 몇 개 스케치하듯이 올라오는 그런 색감의 브로우를 선택해서 엄청 얇은 눈썹보다는 조금 두께감 있고 질감이 느껴지는 브로우를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썹 그릴 때 요 눈썹 아래 위주로 스케치하지 않고 눈썹 윗부분 위치를 먼저 조금 잡고 아래를 스케치하는 편이거든요. 그 눈썹 거상, 이마 거상 많이들 하잖아요. 눈썹이랑 눈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 그게 또 동안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이 무신사 뷰티 기획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우리 미우들도 요 가을에 딱 맞는 동안되는 요 트렌디한 글로우 메이크업 다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기획전에 또 엄청난 제품을 하나 넣어놨어요. 바로 지미추 향수입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향수 또 찾으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요 향수 진짜 너무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이 지미추 아이원추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예전에 한번 소개팅 할 때요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덜 마른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걸 꼭 입고 싶어가지고 또 네. 근데 약속 장소 도착해가는 와중에 비가 막 오는데 향수를 내가 또 안 뿌리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막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 장소 내리자마자 그 근처에 있는 올령을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괜찮아 보이는 그냥 향수 막 뿌려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향이 지금까지 저한테 잊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어요. 집 갈 때까지도 은은하게 계속 나한테도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없고 급해서 향수의 정체를 몰랐는데 몇 개월 동안 그 제가 뿌렸던 그 향수의 정체를 막 뒤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뷰티 유튜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 그 친구 집에 향수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 막 구경하다가 너무 익숙한 향이 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코에 딱 뿌려봤는데 와 내가 찾던 그 향수였던 거지. 바로 그 향수가 바로 이 지미추였어요. 지미추 아이원츠 오드 퍼퓸이었거든요. 얘가 엄청 고혹적이고 지속력도 너무 오래 가는데 처음 뿌리는 향보다 좀 잔잔바리 그 남아있을 때 향이 더 좋은 그런 향수? 정말 사람 홀리는 향이거든요. 이거 한번 뿌리고 꾹꾹꾹 제대로 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미추 아이원추랑 그리고 조금 더 스파이시한 향기가 나는 지미추 아이원추 포에버 오드 퍼퓸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기획전에 넣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40% 들어갑니다. 이번 연말 모임 향수도 한번 건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여드린 상품은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신사 뷰티에서 구경하실 수 있고 함께 숨겨진 주말 특급 쿠폰도 있습니다. 무신사 뷰티 기획전 이렇게 미친 할인율이 있었나? 아무튼 엄청난 가격가의 숨꿀템들 베스트 랭킹템들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18% 쿠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쿠폰 가져가서 꼭 할인받아서 구매하세요. 우리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